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원광대 주변 원룸촌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뒤늦게 공개 수배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가족 사기가 드러나 형만 구속됐는데 피해자들은 강 씨가 꼭 붙잡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익산 시내 한 경찰 지구대에 나붙은 수배 포스터입니다. 키 170cm의 건장한 체격이라고 소개된 이 남성. 올해 44살로 사기 혐의를 받아 최근 전국에 공개 수배된 강양일인데 지난해 원광대학교 원룸촌 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현재 잠적한 상태입니다. 갭투자도 갭투자인데 무리하게 늘릴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건전 오락실 그것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런 열기구나 그런 거마저도 해외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안 좋게 됐어요. 지난해 초 강 씨는 이미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할 만큼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돌려막기식 원룸 투자에 대부분 전세 계약을 맺어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들이 배당받을 가능성도 낮았지만 계약 위험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는 또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LH 학생이 2명 살고는 있는데 건물이 한 2억 7천 정도 되니까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여유가 있어요. 경찰은 수사가 끝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강 씨를 붙잡지 못했고 피해 규모 등을 따진 결과 전국 공개 수배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역시나 강 씨 앞으로 날아온 우편물만 있고 종적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전에 몇년 전에 여기로 와서 갔다 했는데 이 학교 터지고 얼굴도.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100여 명의 피해자를 낸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은 잠적한 집주인 강양일을 비롯해 그 가족 등의 사기로 드러나 현재 형인 강모 씨만 구속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천만 원 중에 1,700 최소 현재 금액이었나? 그것만 받고 오늘 왔어요. 형인 계획을 짰을 수도 있는데 실행에 옮긴 거는 강양일이어서 붙잡혀야 된다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사기 피해자가 추가로 나오는 등 한때 결론을 앞뒀던 1심 재판은 기약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는 사실이 있고요. 추가 기소가 되었고 피해 금액이 이제 추가 기소로 인해서 한 10억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공개 수배된 피의자의 절반가량이 검거된 가운데 피해자들의 바람대로 강양일이 잡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낸 사기 사건의 전말이 빠짐없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